은퇴를 설렘으로 권두영입니다. 우리 은퇴 설계를 위해서 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돈 관리 중에 투자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죠. 우리 투자는 어떻게들 하시고 계십니까? 투자는 기본적으로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흔한 얘기로 혹시 명절에 화투 치세요? 예, 우리 뭐 세 명이 모이면 화투를 지금 하는데요. 아주 뭐 건전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봐도 이게 패가 별론데 굳이 쓰리고를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공격적인 성향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충분히 전략적으로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3점에 스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은 어떠세요?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향이 아주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 상품을 고르는 것이 투자의 가장 첫 걸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잠깐 화투 얘기도 했지만 투자 상품은 예금 적금에서부터 주식에 이르기까지 수천 가지의 상품이 존재합니다. 이 수천 가지의 상품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융회사에서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을 구분해 놨으니 투자 상품을 가입할 때는 꼭 투자 성향부터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과연 내가 이 기간을 얼마나 둘 것인가입니다. 내가 3년 이내에 끝내야 될 투자인가 아니면 5년 이상 장기 투자 10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될 장기 투자인가 한번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간에 맞는 투자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향과 투자 그리고 투자 기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내 돈의 성향도 중요합니다. 내 돈이 퇴직금이다. 예를 들어 내 자녀의 결혼자금이다. 이럴 때는요. 내가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은 보수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돈의 성격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투자에 있어서는 안정이라는 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위에 소문을 많이 들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신문을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어쩌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회식을 하거나 식사를 하다가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가 너만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정보를 준다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빼고 전 국민이 알았던 정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혹해서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투자는 안정성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투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 사회의 시나리오 속에서 인구조에 맞춘 투자 공부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니까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수소경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수소경제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보시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봅니다. 돈이 미국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길래 돈이 많이 모이고 미국은 왜 잘 될까? 미국의 주식들은 왜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테크에 대한 부분도 우리 키워드로 투자 공부의 하나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예, 이 메타버스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그 안에서 무언가 인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메타버스도 나의 투자 공부의 하나로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되고 무조건 망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비트코인도 왜 안 되는지 왜 잘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소문에 의해서 위험하더라 좋다더라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공부하는 키워드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주식 투자는 배당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잘 됨으로써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당과 연금, 은퇴를 연결해서 배당을 잘 주는 그런 회사는 어디인가 한번 공부해보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식들을 많이 모아놓고 지수에 투자해서 상장시켜 놓은 펀드를 우리가 ETF라고 하는데요. ETF도 우리가 투자 공부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ESG의 시대입니다. ESG를 표방하고 ESG를 추종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과연 이게 앞으로의 우리 투자,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맞는가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나의 투자 공부의 키워드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키워드 중에 뭐가 하나 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투자 성향에 맞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투자 기간에 맞고 그리고 내 돈의 성향에 맞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의 실생활에 맞고 앞으로 세상이 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해보면서 정말 중요한 기회에 잘 사서 또 좋을 때 잘 파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이 공부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투자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은퇴를 설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